우리 맛집 가면 안 알려주잖아. 울릉도에서 속초에서 어느 구석에서라도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건 2등이 1위. 못하면 혼내야 된다니까. 아까 철칙이에요. 절대 무대에서 나쁜 모습 보여주지. 치는 모습만 보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나 됐지 벌써? 처음 뵌 게 아마 2010년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22년이요? 네. 그건 12, 3년 됐네. 근데 아직도 그대로야. 아니. 그때 빨간 치마 입고 막 기가 막히게 치길래. 야, 쟤 누구야?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아줌마 됐고요. 뭔 소리야? 고상현 바리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아세요? 고상현이라고. 18년 전에 에리야, 뭐 이거 방송 나갔었잖아. 에리야, 기다려. 내일 또 올게. 뭐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시간을 잠깐 공연 전에 잠깐 대기실에 침범을 해가지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싫어하지 마. 뭐야? 구독해주세요. 이번에 데뷔 40주년. 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긴 시간이죠. 네, 어떻게 이런 퀄리티 유지하신 비결 이런 거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아니요, 우리 선배님이나 선생님들도 물론 그러셨고 제 동료들 어쩌면 후배들 어쩌면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음악 젊은 여러분들 저 자신한테도 좀 질문을 해요. 어제도 어떻게 했니? 뭐 오늘 어떻게 할래? 어제만큼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온 게 벌써 40여 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다고 얘기해도 돼요.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40년이 했으니까 그럼 60 얼마냐고 그건 비밀. 이건 또 뭔 소리야? 어쨌든 근데 20대 같으면은 20대에 어울리는 어떤 열정? 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어쩌면 그게 한 40대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40안 중반. 우리 선생님 지금 20대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약간 몸으로서 어른이 돼가면서 머리와 신장과 나의 육체가 서서히 템포가 느슨해지는 타임이 와요. 흔히들 말하는 갱년기라고들 표현하잖아요. 호르몬의 변화. 네. 근데 음악가도 역시 선생님도 꽤 음정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음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성대 역시 우리가 음정을 찾아야 돼요. 힘든... 그 예민함이라는 것은 네.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 그분들이 우리를 더 사랑해. 컨디션도 있고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연습밖에 없죠. 학생들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피아노 앞에 안 가면 글쎄 우리 식사 안 하면 배고프듯이 매일 피아노 앞에 가서 예를 들어 오늘도 성대가 울리고 있구나. 이걸 꼭 확인하면은 괜찮아요.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거죠. 항상 보면 이제 이렇게 가당키나 할까 싶지만 저도 지금 이제 근 이렇게 10년 넘게 연주 활동 하다 보면 실제로 연주 활동이 지장을 줄 만큼의 스트레스는 사실 음악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올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음악의 선생님, 퀄리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선생님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매일 꾸짖으세요. 어쩔 수 없어. 나쁘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미쳤어요, 음악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 최소한 30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죠? 집중할 때는 아무도 방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오롯이 제가 이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조용히 주기도문도 외우고 가사도 외우고 어쨌든 내 자신과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무대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건 변명이지 말이 안 되죠. 그 스트레스 연주 마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세요. 근데 연주할 때는 우리는 코미디언이 돼야 돼. 가끔 그 생활에서 일상에서 받는 그 어떤 슬픔이나 이런 애환이 무대 위에서 뭔가 음악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느낌 받지 않나요? 오지요. 그게 참
너무 음악가로서의 축복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수님 연주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저도 항상 옆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내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성숙될까라는 어떤 사실 성숙이라는 건요 가짜는 금방 표시가 나요. 경험 속에서 오는 건데 그런 경험의 표현 무대에 올라가서 곡 속에서 어떤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태리 말로 인꾸보라 그래요. 몽유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카메라를 정확히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몽유 상태로 들어갈게요.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나? 제 눈동자 보이세요? 내 생각을 쳐다보는 거예요. 무대에서 객석을 쳐다볼 때 저의 음악과 저의 머릿속과 저가 오늘 풀어가야 될 발성의 어떤 그런 컬러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아 저기 누나 왔네, 언니 왔네, 저 아빠 왔네. 절대 안 그렇죠. 그게 인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선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 사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시험 문제 받아보기 전까지 굉장히 떨려요.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딱 받으면 어때요? 우와. 다른 애들 50분, 1시간 잡을 거 20분 만에 끝내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시험지 받기 전까지 그 고통이 어때요? 우리 음악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즐기고 있잖아요, 사실 학생도. 소름. 그치? 네. 우리는 무대가 자유로운 거야. 무대에 올라가면 맞아요. 평화를 찾는 거야.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음악가 철칙이에요. 절대 무대에서 나쁜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멋있는 모습만 보이고 내려오세요. 그것도 머릿속으로 약간 인꾸보의 상태. 그런 내용들을 혹시 이번에 이제 7월, 8월에 곧 출판하시는 그 책에 좀 담아주셨나요? 제가 고성현의 숨이라는 책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사실 우리 많이 좀 실내 지내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악보들을 좀 챙겼어요. 그동안 시간에 기대어 서툰구백, 뭐 함양연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곡이 되더라고요. 네. 파르툰키로. 왜냐면 사람들, 선생님, 그 악보 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하는데, 악보 구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맞아, 거의 소프라노, 테너들 네. 위주로 악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려움증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한 1년 반 전부터, 선생님, 항상 마스터 클래스도 가고, 애들 학교에서 레슨할 때 하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저희한테 그냥 알려주시면 저희가 녹음도 하고, 그때그때, 글을 쓸게요. 그래서 한 1년여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성악은 뭐예요? 그러면 성악 노래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제 목소리가 타고난 게 바리톤 구성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소설을 하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수프 네, 나는 수 뭐 예를 들어 도레 또는 도레아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성대의 이런 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어떻게 호흡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랄 알타이어의 아, 에, 이, 오, 우의 모음과 네. 공간의 어떤 그런 얘기들. 네, 네, 네. 어쩌면은 이 발성 얘기라는 것을 네. 어느 누구도 못 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에는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선생님, 네. 강함과 아름다움과 최고의 바이올린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죠. 없죠? 하나씩 부족하죠. 하나씩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40년 동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도착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왜냐면요, 이 발성이라는 게 네. 금방 눈앞에서 쓴다고 나오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기서 한 요만하게 네. 책이 됐어요. 고성현의 숨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출판을 나오는데 좀 겸손한 표현을 쓴다면 아직도 그래 노래하는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소풍의 시간이 남았는데 네. 마치 마무리하듯이 그런 글을 써서 좀 죄송하단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랬다.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우리 맛집 가면 네. 할매 할배들이 안 알려주잖아. 아. 이건 뭐 자식 직계한테만 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로 내놔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어느 구석에서라도 지방이라도 네. 꼭 서울권에 와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과거에는 네. 꼭 이태리에 가서 벨칸토를 배웠는데요. 너 이제는 한국에서 벨칸토를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번에 40주년 작년이죠. 40주년 공연을 했고요. NFT 발행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액 출연료를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기부로 쾌척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자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음악가들 어려워요. 저가 어렵다면 웃기겠죠. 그러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왜냐면 그 아르텔이라는 단체가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좀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을 돕고 있는 단체인데 사실 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적인 게 일용할 양식이. 근데 저보다 더 일용할 양식을 거저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주자 자신마저도 저렇게 도네이션을 하는데 어쩌면은 기부의 문화가 네. 내가 조금 앞장서면은 그분들이 먼저. 조금 이해하실까? 네.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네.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네.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젊은 친구들. 네. 꼭 기억하세요. 하다가 멈추면 실패예요. 그죠? 멈추면 실패인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경험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음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쉽게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했으면 그런 말 들어봤죠. 한눈 팔지 마 그러죠. 네. 음악 가지고 한눈 팔지 마세요. 두 눈 다 팔으세요. 음악을 하려면 두 눈을 다 파세요. 꼭 두 눈 다 팔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교수님 하이파이브. 네.